챗GPT 활용 온라인 쇼핑 강습 6월 5일. 아, 좀 늦은 밤인데 오늘 주제가 또 이것은 서퍼 척수병증 서퍼 스미스의 미엘로 미엘파티 오르 패트파트라는 미엘로 파티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그 서퍼 척추병증 쉽게 말하면 그 허리에 무리가 가서 허리에 서퍼의 허리에 무리가 가서 그 척수라는 거는 척추와는 다른 개념인데. 척추가 있고, 척수가 있는데, 척추는 이제 하나의, 구조, 이런 개념이고, 척수는 이 척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신경이, 다리에 전달이 되는 모든 어떤 기능을 할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척수입니다. 그래서, 뭐, 서퍼, 뭐, 하지 마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척수가 무리가 와서 신경이 손상이 되면,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마비 현상이 있고, 그 마비 현상에 따라서, 이제, 신경이 다시 회복이 되면, 이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거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어떤 것을 조금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늘 이제, 벌써 횟수로 몇년 차, 이제 서핑에 관해서, 나도 서핑을 하지만, 서핑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서핑을 또 지도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초보 서퍼들을 갖다가 지도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서핑 자세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는 건, 스포츠라는 거는,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레이닝도 해야 되지만, 이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스포츠를 하면서도, 스포츠를 진행하는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근데 왜이 척수 손상이 일어날 확률이 보통 초보자 서퍼에게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를 보고 이제 한다면 저작권 때문에 지금 이거는 내 개인 모습인데 이 서핑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롱보드이긴 한데 얇은 걸 썼는데 보통 초보자들은 좀 소프트보드라고 해서 좀 크고 긴 보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도가 있다 그러면 이 파도가 좀 크면 클수록 보드하고 서퍼가 탄 보드와의 각도가 예를 들어서 파도 각도가 뭐이 정도다.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보드가 이렇게 파도와 같이 맞물려서 어느 정도 이 각도가 유지가 되고 이때 서퍼는 패들아웃을 해가면서 물론 뒤에서도 밀어주겠지만 일어나야 되는 어떤 그 형태인데 이때의 어떤 허리 쪽에 척추 쪽에 어떤 무리가 갈까를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초보 서퍼한테는 초보 서퍼라는 거는 체험을 하기 위한 서퍼 비기너들은 일단은 서핑을 쉽게 말하면 내가 서핑에 입문을 해야지라고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관광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남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식이겠죠. 그러니까 서핑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강습 체험을 하고 이제 서핑을 이제 시작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파도를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참여한 사람들의 어떤 참가자들의 어떤 건강 상태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사람마다 다 운동신경도 다르고,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다가 이렇게 서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꾸준히 운동을 하다가 서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서핑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파도가 좀 제법 클 때, 서핑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다. 초보자가.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허리 부분도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테이크오프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 한 번에 일어나는 동작은 상당히 무리가 갈수 있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참가자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서핑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운동한 경험도 많지 않고 서핑에 대해서 아는 정보도 테이크오프 자세도 이제 뭐 쉽지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테이크오프 방법이 있는데 네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테이크오프 방법이 있습니다. 뭐 가장 뭐 효율적인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안 가는 거는 서퍼 중에서 우리 회원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항상 이제 서핑 보드에서 무릎을 딱 꿇고 나서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파도가 오면은 무릎을 딱 꿇고 나서 그래도 잘 일어납니다. 물론 큰 파도는 아니지만 그러면 자, 무릎을 꿇고 일어난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런 자세는 아닌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허리에는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자세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퍼가 있는데 한 발을 먼저 이렇게 무릎을 앞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 또 허리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아주 프로처럼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이것도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뭐 보통 이제 강사가 지도를 해주니까 그 강사가 아주 FM의 어떤 테이크오프를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또 그걸 고집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테이크오프를 하면 이 허리 부분에 좀 무리가 갈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평상시에 이제 서퍼가 좋은 자세를 취하는 거는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높게 팔처럼 요가하듯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패들링을 하거나 테이크오프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평지에서도 요 자세면 약간의 이 허리 부분에 이제 사실은 자극이 갑니다. 이 자세가. 물론 등 쪽에도 근육이 쏠리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패들링 할때 이제 너무 낮은 자세로 하면 어깨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숄더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서핑을 이제 꾸준히 하는 사람에 관한 얘기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훈련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깨에 관해서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다. 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서핑을 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허리 부분에, 특히 이제 허리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지금 척수 부분에 대한 무리가 올 수가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생긴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어떻게 잘 병행을 할까? 좋은 해답은 이런 것 같아요. 서핑을 잘 알고 서핑에 입문하는 사람. 서핑을 시작하는 사람. 그러면 뭐 서핑을 잘 안다라는 거는 장단점을 잘 아는 거겠죠. 서핑을 하면 뭐가 좋고 어떻게 하면 서핑을 잘하고 또 서핑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신체 능력이 어때야 되고 서핑에는 어떤 위험이 있고 서핑의 안전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거를 스스로 좀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 1번. 그리고 이제 강습을 배우고 더 나은 서퍼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문제는 2번입니다. 2번은 그냥 서핑이 아닌 그냥 투어리스트 이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투어리스트. 그래서 투어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은 그냥 와서 남들 서핑하니까 나도 해보겠다. 이런 사람. 운동해본 적도 없고. 서핑을 잘할 생각도 없고 그냥 한번 재미삼아 해보면 되고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험만 재미있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그렇다면 과도하게 여기에 그두 번째 있는 사람들에게는 서핑의 FM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서핑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체험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전하고 경험을 할수 있게 하는 부분. 그래서 서핑을 할 때에 이 허리에도 무리가 안 가고 어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사람들은 패들링을 위주로 할 뿐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렇게 체험해보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이게 훈련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쪽에서는 좀더그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이제 서핑의 FM 자세보다는 이렇게 아주 경사가 있는 파도에서 서핑을 할 때,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테이크오프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발 먼저 되는, 서핑 자세를, 중심으로 해서, 서핑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다.
두 가지로 좀, 두 가지보다는 거의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런 서퍼의 척추병증이나 이런 허리의 척추 부분에 문제가 됐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FM의 자세로 좀 트레이닝을 본인 동의하에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관광객 모드로 서핑을 이제 막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FM 자세보다는 더 안전한 자세, 앞부분에 얘기했던 뭐 무릎 꿇기라든지 아니면은 앞에 한 발을 내놓고 일어나는 어떤 자세를 통해서 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가 옳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위험성을 알고서 거기에 대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또 강사나 아니면은 주변에서도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알아야만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할수 있다라는 점을 잘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퍼 척추병증 앞부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서퍼 마일로파스라고 하는데, 초보 서퍼에게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보 서퍼라면, 서핑을 뭐, 예를 들어서, 10회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을 초보 서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준으로 보면 10회라는 거는 사실 내가 서핑을 진짜 즐겨서 자주 하게 되면 파도가 있을 때마다 이제 기회가 돼서 서핑을 하게 되는데 한 10회 이상 넘어가면 그래도 조금 약간 완전 초보는 아니다. 조금씩 파도에 대해서 알고 경험을 쌓았고 뭐 이런 왜냐하면 한번 서핑을 하면 최소 뭐 한두 시간 정도는 파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10번 이상 한다 그러면은 뭐한 20시간 이상 서핑을 한게 되니까 초보 완전 초보 서퍼는 아닌 게 되겠죠. 근데 10시간 아니 10회 이하 정도라면 초보 서퍼라고 볼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서핑은 하는데 항상 파도는 다르다라는 점. 나는 똑같은데 어떤 때는 파도가 없을 때 서핑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파도가 있을 때 서핑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파도가 클 때도 서핑하는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플랫한 바다에서 이렇게 보드 깔아놓고 테이크오프 하는 거는 그닥 그 위험하지는 않다. 근데 파도가 갑자기 이렇게 큰데 막 이런 데서 보드 위에서 일어나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이때는 뭔가 위험성이 점점 재미도 증가하겠지만 서핑하는 재미도 증가하겠지만 위험성도 더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초보 서퍼에게 발생하는데 비외상성 척수 손상으로 척수에 대한 혈류 공급이 저하됨에 따라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어떤 내용인지 보면 원인 및 작용 메커니즘, 척추의 과도한 후반 부위. 역시 과도하다라는 거는 서퍼의 자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는 물결을 기다리거나 서핑하기 위해 서핑보드 위에서 대화 등을 하이퍼 익스텐드된 상태로 누워 있을 때를 많이 꺼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기다리는 게더 좋은데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있는 상태 그러면서 파도를 타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테이크오프 자세 등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서핑을 이렇게 지도하거나 이제 아니면 서핑을 이제 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 이 허리 부분, 척추 부분에 그 무리가 갈지는 대부분 알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력 부족, 초보 서퍼는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코어 근력과 척추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모드로 서핑을 체험하는 사람들 중에 평상시에 운동을 거의 안 하는, 준비 운동도 안 하고 운동이 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파도 타기가 재밌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그 허리에 자극을 주게 되고, 그러면은 그게 무리가 올 수도 있고, 그 무리가 옴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다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그 사실 본인 몸에 의해서 그 다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사실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전가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그래서 서로 주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서핑을 가르치는 입장 또는 그 서핑을 함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알고 너무 지나치게 서핑을 하지 않는, 예방할 수 있는 걸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혈류조, 혈관 부족. 하이퍼 익스텐션은 척수를 공급하는 혈관, 특히 전방 척수 동맥을 압박하거나 휘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허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면 우리가 보통 그 한참 앉아 있다가 양반 다리를 하거나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피가 안 통하면 다리가 저린다고 해서 다리가 잘안 움직이죠. 나중에 조금 주무르고 있으면 피가 통하면 그때는 이제 조금 풀려서 이렇게 잘 걸을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아예 원천적으로 피가 안 통하게 되면 다리가 약해지고 이제 마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였죠. 정맥 고혈, 길게 과도하게 익스텐드된 자세는 척수 조직의 산소 공급량을 줄여들고 압력이 증가할 수 있어 정맥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 너무 지나치게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너무 지나친 서핑 자세는 안 좋다. 허혈성 손상, 척수 허혈. 충분한 혈류가 부족하면 척추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는 서퍼의 척수 증후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쉽진 않지만, 혈류가 부족하면 신경이 손상이 될수 있다. 신경이 손상이 되면 당연히 마비 증세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거든요. 재헌을 소장. 혈류가 복구되면 때로는 혈류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네요. 대허혈 손상. 혈류가 많아도 문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서핑을 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 입문 단계에서 조금씩 운동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작. 증상은 일반적으로 서핑 후몇 시간 내에 급속하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핑이 이렇게 위험한 요인이 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시도한다는 거죠. 똑같은 파도를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서핑을 2시간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2시간 동안 파도를 몇 번이나 타려고 노력을 할수 있냐? 심하면, 초보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1분에 하나씩 타려고 할 수도 있어요. 1분 내지 뭐 2분 정도. 2분 정도만 해도 2시간이면은 60번을, 이건 너무 심한가? 하여튼 60번 노력할 수 있다는, 60번 막 하려고 계속해서 할수 있다. 왜냐면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한 번도 안 하거나, 네. 엎드렸다 일어나는 걸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60번이나 막그 파도에서, 보드 위에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가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좀 하는 게 낫다. 허리 통증. 먼저 허리 통증을 나타냅니다. 심경계 결핍 증상은 다리의 약화 또는 마비, 감각 상실 및 심한 경우 대장, 방광, 통제 손실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알고서 이제 즐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진단은 주로 초보자의 최근 서핑 경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MRI 스캔, 이 공명 영상은 허혈이 특성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MRI를 찍어서 뭐 예를 들어서 척수 부분이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가 알수 있다. 이건 의사들이 하는 거고요. 치료, 즉시 의료 치료, 즉각적인 치료는 장기적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척추를 다치거나 척수 신경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더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 좀 통증이 있다거나 어떤 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휴식이 필요하다. 스테로이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염증 부종을 줄이기 위해 투여될 수 있다. 치료에 관한 것. 지원적 치료, 재활 및 물리치료는 회복을 위해 중요하지만 회복 정도는 다양할 수 있다. 치료 예방, 점진적 트레이닝,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예방하는 게. 서핑을 시작하기 전에 코어 근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코어 근력을 강화를 하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얘기겠네요. 어쨌든 서핑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서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최선 준비를 좀 하는 게 좋다. 서핑을 하러 가기 전에 뭐 이제 집에서 조금씩 조금씩 운동해서 서핑에 익숙한 몸을 만드는 것이 좋다. 적절한 기술, 과도한 척추 익스텐션을 피하기 위해 올바른 서핑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초보한테 너무 지나친 FM 동작을 강요하기보다는 안전한 서핑, 즐거운 서핑을 할수 있는 동작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 휴식과 회복. 장기간 하이퍼 익스텐드된 자세를 피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예후 다양한 결과. 회복은 손상의 심각성 및 치료의 즉각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장기적 영향. 일부 사람은 지속적인 결손, 즉 약화나 감각 상실증을 말할 수 있다. 서포의 척수 증후군과 관련된 메커니즘 및 위험 요인을 이해하면 이 드물지만 심각한 상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핑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목적은 예방과 서핑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서포의 척수 증후군과 메커니즘 위험 등을 알아서 참가하는 서퍼뿐만 아니라 서핑을 지도하거나 아니면은 서핑에 오랫동안 입문해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면서 충분히 즐거운 서핑, 안전한 서핑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챗GPT를 이용한 온라인 서핑 강습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워크샵도 이 내용을 가지고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